경상도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서울 사람들에 대한 약간 이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라 그랬나?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요. 서울들은 난 왜 부산 살았는데 맛있는 데 모르지. 아니 원래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방 사는 데가 없고. 야 서울에는 어디가 맛있어 물어보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 있는데 가 이럴걸? 아 진짜 몰라. 서울에 맛집이 어딨어? 춘천 사는 애한테 닭갈비 어디가 맛있어 물어보지? 그동안에 갈걸? 다른 목적 없이 진짜 닭갈비만 먹으려고 춘천 가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줄 서서 먹어 저기. 진짜 들어가서 먹어봤거든? 육안에가 더 맛있어. 아니 괜히 전국구로 퍼지는 게 아니야. 서울에서는 어딜 들어가도 평타를 쳐요. 왜냐고? 지방에서 맛있으면 서울로 올라오거든. 먹으려고 내려갈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부산 국밥. 야 나 이것도, 난 이것도 소신 발언할게요. 부산 국밥 진짜 국밥 맛집 있다 그래갖고 굳이 귀엽고 찾아가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우리 집앞 국밥집이 더 맛있어. 내가 20년 동안 먹었던 우리 집앞 국밥집이 씨발 마스터피스였어. 그 집만큼 맛있는 집이 아직까지 없어요. 밀면은 그래도 맛있다고? 밀면 유명하잖아요. 맛집 찾아가서 먹었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그냥 육상냉면 맛이야. 육상냉면에 면만 바꿔치기 한 맛이야. 내 입이 허름하다고? 내 입이 쌈마이라고? 무슨 소리야. 근데 나 그 핑크색 소세지 좋아하긴 해요. 이 어렸을 때 불쌍하게 자란 애들은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어렸을 때 우리 집 힘들었어갖고 핑크 소세지 많이 먹어서 난 핑크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해. 이거 가짜야. 진짜 집에서 맛있는 음식 안 나왔지? 어른들도 눈에 불불 켜고 먹어. 왜냐? 어렸을 때 핑크 소세지 많이 못 먹었거든. 핑크 소세지 좋아해요 나. 가난해서 못 먹은 건 아니고 엄마 잘 안 사줬어.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에서 진짜 잔뜩 기대하고 오사카에서 제일 맛있는 타코야키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줄 서서 먹어요. 10분 20분 줄 서서 샀거든요. 타코야키를 샀어. 딱 한 입 먹었는데 먹자마자 씨발 소리가 나. 이게 물자마자 이게 뭐야 씨발.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씨발이야. 맛집이라 불리는 가는 그 길까지 진짜 수많은 타코야끼들이 날 유혹했거든? 왜냐면 거기는 오사카, 한국인들 존나 많이 가는 곳. 타코야끼 먹으러 가는 곳이란 말이야. 거기는 가는 길에 진짜 문어 한 마리가 이게 타코야끼 모자를 쓰고 이제 다리만 이렇게 나와있는 진짜 수많은 타코야끼들이 날 유혹했는데 가 거기 10분 20분 줄 서고 먹었거든? 일단은 무거워요. 보통 우리 생각한 타코야끼 뭐야? 한 입 먹지? 걸쭉한 반죽 나오면서 빵 맛이 나야 되잖아. 아니 먹었는데 물탄 밀가루 반죽 맛? 솔직히 소신 발언하죠? 타코비가 더 맛있어. 볶음우동 알죠? 짱구 보고 난 볶음우동 진짜 환상이 있었단 말이야. 환상의 볶음우동을 만들자 이러고 막 잼비들 막 이러면서 씨발 야키소바 만들잖아. 나는 되게 한국에서 볶음우동을 존나 좋아했어요. 편의점 가는데 야키소바를 파는 거야. 자 존나 맛있겠다. 사갖고 숙소 들어 당장 먹었거든. 먹자마자 한국의 야끼소바는 뭔가 이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시원하게 소금 뿌린 맛 나. 면에다 간장 뿌려갖고 볶은 거야. 우리나라 현지화가 돼갖고서는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된 거구나. 이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음. 얼마 전에 와나나 형이 자기 동네 클럽 갔다 온 썰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아 그 형 부산 클럽 한번 집어넣고 싶거든. 부산 클럽이 그렇게 핫하다며. 집어넣고 도망쳐 나오고 싶단 말이야. 형 내가 이런데 몇 번 와봤으니까 내가 챙겨줄게. 호야! 거기는 서울 깍쟁이들은 못 사는 곳인가? 저기요 하는 순간 이제 막! 서울 사람이가! 다 저러진 않아. 다 그거죠. 밈이죠 밈. 부산 사람들 기분 나쁘라는 거 아니야. 밈이지. 뜨겁나! 아 근데 약간 부산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서울 사람들에 대한 약간 이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라 그랬나?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요. 서울 새끼들은 겉으로 오는데 씨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아 서울 애들 싸가지 없다 그래. 우리는 화끈한데 서울 애들은 말을 되게 싸가지 없이 한다. 서로 그래. 서울 애들은 경상도들 말투 너무 아 나 상처 받았잖아 이러면 이제 경상도 애들은 어 쟤는 말을 왜 저렇게 하냐고 지금. 서로 상처 받아 정 없다 그래. 맞아 어 뭔가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정 없고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뭔가 가면 쓰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대. 또 깍쟁이 컷이라고 씨발 깍쟁이라니. 마 좀 치라. 서울 부심 그만. 아 저게 존나 웃겨. 나는 서울 부심에 부린 적이 없거든. 근데 뭐만 하면 서울 부심이 존나 열받게. 아 지방 비하 많이 한다고요? 아 그런 일도 있겠지. 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도 막 그런다니까. 야 나 어디서 들었는데 지하철 내릴 때 안 찍는데 왜 이러면 아 이 새끼 서울 부심 좋대.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 일단 그 지방 사람이랑 말 자체 존나 싫어. 근데 이제 내가 느낀 건데 솔직히 부산 외에 다른 경상도 지역보다는 서울 운전이 더 빡세요. 서울이 빡센 이유는 길이 좁고 차가 많아갖고 서울이 더 빡세. 나 출퇴근 시간에 지방 택시 타봤는데 빵빵 뚫려있더만 출퇴근 시간에도. 서울에 비해서 무시야. 아니 그게 씨발 아니 야 칭찬해준 거 아니야 씨발. 어떻게 무시야 그게. 교통 빠르고 뚫려서 좋다고 칭찬해준 거 아니야. 내가 봐봐 내가 이런다 했잖아. 내가 뭐 말하면 서울 부심이라.
아까 그런다고. 우리 동네 차 개 많아. 아 많겠지 씨발. 약간 내 얘기는 그거야. 아, 당연히 막히지. 뻥뻥들을 따지면 과장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뻥뻥들을 표현한 건 뭐냐면은 서울에 비해서 자 강남은 요만큼 가는데 20분 걸려요 진짜로. 강사가 해?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구 장기성에 쳐있어. 아 누가 뭐래 씨발. 내가 아는 새이가 이거야. 뭐 대구는 뭐 좆도 없어 내가 이랬어. 가만히 있는데 씨발. 서울이 운전하기 빡센 건 주변에 비싼 차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야! 대구도 비싼 차 있어! 나 너네 편이야! 저 대구 많이 가봤어요! 너 대구에 강남 수성구 몰라? 거기 비싼 차 존나 많아! 포르쉐랑 람보르기니 있어! 존나 많아! 특히 대구 수성구 25평 아파트 11억이야 시한발 서울만 집값 비싸. 물음표 느낌. 물음표 아 개웃기네. 절대 지방비하 이런 목적 없었습니다. 서울이 좀 더 차가 막혔던 것 같다라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전 지방 무시할 생각이 없어요. 저 대구 아파트 못 살, 11억짜리 아파트 살 능력 없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출퇴근시간에도 해도 뻥뻥 뚫리느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뚫리는 지역을 지나갔나 보네요. 제 생각이었어봐요. 죄송합니다. 주둥님의 진심어린 사과에 감동받았습니다. 경기도민? 나도 경기도민이야 씨발. 야! 경기도민은 왜 지방 무신 부려? 너네 수도권이면서. 이 박쥐 같은 새끼들 이거 씨발.